염색을 하고 머리를 자른 거를 이번 주 후에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네, 머리색이 다 빠졌어요. 커트는 좀 티가 많이 나죠. 많이 잘랐어요. 뭐야 이거. 뭐 하세요? 뭐 하는 거예요? 오늘 반지를 안개 왔어요. 이건 어쩔 수 없는. 오늘은 맞아요. 특별하게 안 되는 빼고 왔어요. 맞아. 황근진 씨 때문에 네. 이 고가의 반지를 하게 돼서 참 그렇죠. 정말 기분이 좋네요. 근데 만중이 처음 말했을 때 제가 진짜? 아니 근데 뭐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뭐 그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둘만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은진이한테 하면 안 돼요. 다 해줄 거예요. 아 그럼 얘기 안 해야지. 모든 사람 다 할걸요. 사실 은진이가 우정 반지 하자 그랬을 때 뭐 마음대로 해 라고 했지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무 막 고가의 그런 거는 왜냐면 우리가 학습도 있어요. 그 이해찬 씨 때문에 그 이해찬 씨 20만원짜리 그 아니 20만원 아니었어요. 23만원?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아 진짜 어? 이거 우리 학교 철봉 냄새 나는데? 어? 이야 여기 뭐가 나네? 아니 뭐해 그게 아니지. 그러니까 뭐 찬이 형이 실수 그랬죠. 아무것도 다 몰랐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합시다. 첫날 화강머리 봤어? 저희 그 단체방에 뭐야? 단체방에 올라왔었잖아요. 헷거면 좀 예쁘게 하지. 이건 사과머리가 아니라 파인애플 같지 않아요? 아니 이렇게 올려놓고 솔직히 귀엽지? 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. 어? 어이가, 얘 왜 이러지? 어이가 약간 우리 지금 겨울왕국에 엘사와 아나? 안나? 아 진짜? 기분 딱 그걸 하는데 기분 좀 좋은데 머리 색깔 때문에 오 문화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하네. 빨리 3가 나왔으면 좋겠다. 또 어떤 노래를 갖고 나올까? 나는 그냥 그것보다 안나가 얼마나 컸을까? 이미 다 큰 게 아니야 그게? 나는 올라프 또 어떤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까? 스만다? 그다음에 어떤 엘사가 마법을 보여줄까? 아 나 머리색 어떻게 하지? 저는 사실 검은색을 좋아하거든요. 아니야 검은색보다는 이게 나. 아 진짜? 응. 그러니까 너무 검으면 옛날 연습생 때 생각밖에 안 나. 난 그때 난 좋았는데. 아 그래 난 좀 약간 보면서 좀 귀여운데 생각했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좀 나보고 좀 그런 건 그렇지만 어릴 때잖아. 용서해줄 수 있잖아. 아니? 용서 못해. 제노 발에 뽀뽀한 얘기해줘. 뭐 말했지? 이건 넘어가자. 이게 공개됐어? 형이 말했어요. 지성이가 취하니까 뽀뽀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? 제 발에 했어요. 형이 브이앱 하고 있을 때 전화 받아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? 그거였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하면 다 그 얘기라. 진짜 아니잖아. 동영상이 어디 있더라. 아 아니잖아. 기억은 하지? 안 진짜 안 나요. 맞아. 거짓말 같아 아직까지. 보여줘? 아니야 괜찮아. 넣어도 너무 높으니 잠깐. 아니 사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건데 재민이 형이 저한테 카드 지갑을 줬습니다. 여기는 현금이어서 현금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. 네, 아니, 내가 정리해줄게. 아 그럴까요? 내가 정리해줄게. 아 그래요? 내가 정리해줄게. 네, 아니 제노랑 지성이 MBTI 잘. 서로 파국이더라. 그래도 잘 지내네.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. 저는 그날 하고 그날 까먹었는데. 아 진짜? 별로 좀 형은 이런 거 약간 신경 안 쓰이는 그냥 아 이런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냥 재미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맞아. 생각해요. 재미로 그런 거 해서 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너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의 당연히 다 재미로 하시는 거죠. 그럼 그 자책만 하게 되더라고. 그렇죠. 뭐야? 난 이런 사람이야. 약간 뭐, 이렇게 되더라고. 그쵸.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는데 저희랑 뭐 안 맞아. 안 맞아. 그러면 그렇다고 안 좋아할 거예요? 그렇다고 우리 싫어할 거예요? 그럼 아니잖아요. 그럼 근데 뭐 어쨌든 막 그래서 막 서운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맛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만 맞죠? 맞죠. 형님 맛 먹 맛있게 물어. 맞죠. 안녕.